집은 까치산 쪽이에요. 거리가 좀 돼요. 걸어서는 못 가요. 그쪽에는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도 왜 과영대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얘기만 하셨어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신고가 와서 확인을 하러 왔다. 괜찮으시냐? 이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제가 괜찮은 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가셨거든요. 답답한 거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사이비나 이런 종교단체 포교활동 당해서 계속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 구해달라고는 말은 못하고 이제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거 아니냐, 그렇게. 지난달 27일 밤 강남에서 미용실에 들린 뒤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 씨. 이날 김 씨는 강남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 뒤 퇴근하고 미용실에 갑니다. 머리를 새로 하고 SNS에 인증 사진도 올린 김 씨.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김 씨는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 이후 김 씨는 갑자기 연락 두절.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는 가양역 인근. 가양역 인근 는 상당히 번화한 곳인데요. 또김 씨의 언니는 평소 동생이 가양역에 갈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집은 까치산 쪽이에요. 거리가 좀 돼요. 걸어서는 못 가요. 그쪽에는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도 왜 가양대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양대교 쪽으로 가는 그 CCTV가 마지막이었다고만. 글쎄, 여기가 워낙 번화한 곳이라서 실종 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넘어가면 바로 한남대교니까. 이쪽 근처는 대부분 큰 길이라.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김 씨가 연락 두절된 당일 밤 11시쯤 김 씨와 언니가 함께 사는 집에 구급차가 왔다는 것. 119 구조대에 따르면 실종된 김 씨가 직접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신고했다는데요. 119 구조대는 김 씨의 언니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신고가 와서 확인을 하러 왔다. 괜찮으시냐? 이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네, 전 괜찮다. 이러니까 그러면 신고 잡은 번호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동생 번호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번호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괜찮은 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가셨거든요. 답답한 거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좀 사이비나 이런 종교단체 포교활동 당해서 옆에서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 구해달라고는 말은 못하고 이제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뭔가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올 초에 좀 회사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고 한 5월 한달 정도 쉬고 다른 팀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 일을 나갔었거든요, 6월부터. 근데 팀을 옮기고 나서는 잘 지내고 팀원들도 다 좋다고 하기는 해서, 네, 그거 외에는 딱히 큰 거는 없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해봤을 때는. 친구한테도 그렇고요. 저녁을 먹고 온다거나 그러면 항상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고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